네, 우리 김진환 선생님 모시고 얼른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얘기는 좀 많이 우리가 기존에 들었으니까 네. 오늘 한번 모바일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우리 키움증권 김지산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지산입니다. 네. 지금 핸드폰 뭐 쓰시죠? 아, 물론 LG폰이죠. 아직도? 예, 윙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쿨더블로 바꿔주세요. 아니, 바꾸실 때 된 거 같은데. 어차피 그거 제재 좀 빼가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너무 집착 아니에요, 집착. 오늘 그 폴더블 얘기를 할 건데 네. 폴더블 관련한 일화 하나 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십니까? 처음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폴드를 출시했을 때 LG는 네. 어떻게 대응했냐면 기존의 스마트폰에다가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네. 케이스를 가지고 연동해가지고 접었다 펴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의 반응이 뭐였냐면 삼성 폴더블에 LG는 폰 더블로 맞서다 했었고요. 이제는 이제 쉽게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누군가 예언대로 그죠? 삼성이 폰을 접을 때 이제 LG는 과감하게 사업을 접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LG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뭐예요? 그래서 그 폰 두 개 이렇게 화면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획기적이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하나의 기술력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게 선으로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케이스로 연동이 돼서 실제로 구동을 하기 어려운 기술이긴 해요. 두 개 그냥 케이스에 넣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뭐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 연결됐으니까 밑에서 조작한 위에가 뭐가 바뀌겠지. 자, 폴더블 폰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말고. 예, 폰 예. 더블은 나중에 얘기하고. 네. 바쁘니까 폴더블. 예. 어땠습니까, 언팩? 일단은 그 이번에 3세대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고 예.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좀 띄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대화면 노트 시리즈를 대체하는 새로운 플래그십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네. 침체에 빠진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구원해야 되는 지금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지금 이름에서 보듯이 이번이 3년 차고요. 네. 그동안의 성과는 예상보다 좀 미흡했어요. 그렇죠. 19년에는 50만 대 판매됐고 네. 지난해 300만 대에 그쳤는데 일단 가장 큰 허들은 이 디스플레이 패널의 생산 능력이 제약이 있었고 그 외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이 무겁고 두껍고 가격이 비싸다라는 그런 또 불만 그렇죠. 요인들도 있었거든요. 네. 자, 다행스러운 거는 어젯밤에 공개된 3세대 모델 폴드3와 플립3는 이러한 불만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대중화를 이끌 좀 차별적인 요인들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가벼워졌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첫 번째는 가격이거든요. 합리적입니다. 네. 네. 폴드3가 199만 원, 플립3가 125만 원으로 전작 대비 대략 40만 원 정도 낮아졌는데 네, 네. 그러면 폴드는 이제 200만 원 이하로 낮아졌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플립은 이제 그 기존의 S 시리즈와 가격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폴더블 폰으로서의 가격 프리미엄이 최소화됐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될 것 같고. 네. 자, 두 번째 성능 면에서 좀 짐을 보완 삼성전자의 장점을 네. 보여줬는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이 전면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당연히 그렇게 되면 풀스크린이 구현이 가능하니까 디자인도 좋아지지만 이 몰입도가 좋아지고 디스플레이 활용성이 좋아져요. 굉장히 앞선 기술을 좀 네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노트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 S펜이었잖아요. 이 S펜을 채용함으로써 노트 시리즈의 편의성을 수용을 했고 이번에 이제 폴드를 보면 펼치면 7.6인치에 달하기 때문에 S펜의 활용도는 더 커질 겁니다. 그 외에도 그 방수 기능이라든지 내구성이 네. 강화된 이런 변화를 보여줬고 세 번째 디자인 면에서 보게 되면 좀 더 가벼워졌고 얇아지면서 날렵해졌습니다. 그만큼 휴대성이 좋아졌다는 네. 거죠. 그리고 플립3 이렇게 컴팩트하게 생긴 거 네. 플립3는 그 커버 디스플레이가 4배 정도 커지면서 그런 장점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화면 맞습니다. 그거. 작은 화면이 네. 기존에는 너무 작아서 활용성이 작다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 커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문자나 메시지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삼성페이까지 활용이 가능한 이런 네. 활용성 면에서 전작보다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 전망치도 조금은 낙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한 600만 대 정도 수준을 네. 봤었는데 이번에 한 760만 대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폴드 시리즈 맞습니다. 폴드 시리즈가 260만 대, 플립 시리즈가 한 500만 대 정도. 아, 해서 플립을 더 많이 팔릴 거라고 보죠. 아무래도 좀 가볍고 싸고. 특히 여자분들이 이 플립 시리즈를 더 선호해요. 네, 네. 싸고 저렴하고. 휴대성이 좋고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한 760만 대 정도를 아니, 근데 그 두 개 합쳐서 760만 대 팔면 돈 법니까? 이제는 노트 시리즈가 사실 하반기에 1000만 대 정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네. 올해는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실적을 바꿀 수 있는 트리거가 되긴 어렵겠지만 네.
뒤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노트 시리즈를 넘어가는 그런 물량이 될 거고 삼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충분한 가격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수익성에 기여가 될 겁니다. 내년 이후에는 분명히 그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보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 그 폴더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다른 그 뭐 폰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들도 아 폴더 물 폰이 확실히 이제 새로운 또 게임 체인저 같은 게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네. 이제는 그 폴더블 폰이 대중화 여건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가장 큰 허들은 물론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핀 글라스라고 얘기하는 커버 윈도우가 계속 부족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했고 삼성전자에게 독점 공급을 했죠. 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커버 윈도우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이제는 공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샤오미, 오포, 구글이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또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애플이잖아요. 네. 우리 IT 하드웨어의 역사는 애플이 참전 전과 전 후로 좀 확연하게 좀 바뀌게 되는데 네. 애플이 23년에 이제 폴더블 폰을 출시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장이 대폭 성장하는 기폭제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폴더블 폰 시장은 뭐 차트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난해 300만 대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860만 대, 내년에는 1500만 대. 애플이 진입하는 23년에는 3100만 대로 매년 2배 이상 네. 성장하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태계도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 3200만 대, 2024년 3200만 대의 폴더블 시장이 되면 저 김 센터님이 보시는 삼성 폴더블 폰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까지는 88%입니다. 그러겠죠. 거의 삼성이 전부예요. 그런데 네. 3100만 대 정도 간다고 보면 애플이 대략 한 연간으로 3천만 대 하겠지만 23년에 1천만 대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삼성전자가 나머지 대부분 한다고 보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그래도 한 70%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포, 비보, 샤오미는요? 걔들은 큰 양은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2023년도까지는? 아무래도 뭐 가장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삼성과 애플의 그런 영역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폴더블용 무슨 저 앱 같은 건 없죠,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이 생태계가 더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네. 거고요. 그거는 이제 삼성도 이끌어야 되겠지만 애플이 참전하게 되면 그런 앱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될 여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수혜 종목 여쭤보실 거잖아요. 빨리 주세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 윈도우 그 UTG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 커버 윈도우 UTG 요거는 네. 이제 비상장이에요.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 확보한 그 회사잖아요. 그렇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고 유리는 독일의 쇼트사. 그다음에 가공은 한국의 도우인시스라는 업체가 맡았거든요. 네. 도우인시스. 아, 그래서 상장이에요?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은 아직 우리가 수요 업체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네. 좀 많이 알려진 우리 상장 기업으로는 이음새 역할하는 힌지. KH바텍이 독보적이죠. 아, KH바텍. 그리고 있었죠, 아픔 있었죠. 예, 그 안으로 그 패널 안에 들어가는 메탈 플레이스라는 거는 파인 테크닉스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연성 PCB와 경성을 합친 RF PCB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BH가 있지요. 그리고 보호필름 쪽에는 세경 하이테크까지. 아, 세경 하이테크. 이 네 개 종목은 우리가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 내 후년에 대중화되는 네. 흐름에 있어서 충분히 더 각광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아, 보호필름. 좀 움직입니까? 그 저 세경 하이테크나 이런 것들? 아예 잊혀진 종목이었는데. 아,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큰 흐름이기 때문에 2020년에 가장 망작이죠. 가장 망작. 아 그래요? 그럼 전용호 돌랐지. 아. 2020년도에 남들 그냥 새따블 날 때 그냥 껌딱지지 가만 붙어 있었지. 자, 자기만 그 아픔이 있었던 게 아니야. 아니 표현을 안 하셨군요. 아니 물론 빨리 잘라버렸지만. 네. 하여튼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업체들 이런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폴더블 한 대가 거의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들이 잘하겠죠. 그렇죠. 생태계는 네. 한국 위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애플이 참전해도 당분간은 기존 생태계에서 공급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품이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국내 부품 업체들에게 수혜라고 좀 봐야 됩니다. 아 이거는 그 하기가 어려운 작업입니까? 어렵죠. 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그래. 이게 20만 번을 접었다 펴도 네. 그 성능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사실 패널이 뭐 종이도 아닌데 그 성능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말씀드린 네. 뭐 커버 글라스라든지 각종 힌지 같은 기구물들 이런 부분에서 수년간의 검증이 필요하죠. 네. 그 이용자 측면에서 폴더블이 좋은 거는 그 화면 큰 거예요? 일단은 대화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접으면 스마트폰인데 펴면 태블릿 사이즈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화면이 각자 구동되니까 그런 멀티태스킹이나 측면에서 다양한 또 유저 인터페이스를 그 구현할 수가 있고. 아, 앱을 뭐 두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막 돌리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접어서 그 하게 되면 휴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가지는 건 맞고 무엇보다도 이런 획일적인 바 형태의 스마트폰이 이제 식상하잖아요. 네. 그런 폼팩터에 대한 차별화, 새로운 걸 요구하는 그런 갈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 근데 저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폴더블의 세상이 올 것 같긴 해요. 우리 옛날에 그 피처폰도 보시면 바형이었지만 이게 폴더폰 나왔다 슬라이드폰 나왔다 계속 변화를 겪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폼팩터의 차별화에 대한 소비자들이 잠재된. 아, 그리고 이제 회의하는데 이런 경우 있더라고.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 회의하는데 이제 핸드폰 이렇게 놔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지금도 이렇게 확 뜨면 누구한테 문자 왔는지 뭐 이게 이제 팝업이 되잖아.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의식해서 쓱 이렇게 덮어요. 이렇게 덮는 순간 약간 기분이 좀 그렇잖아. 근데 폴더블은 그냥 이렇게 폴더블이니까 이게 네, 덮여 가려져 있지. 네. 자기가 원할 때만 펴서 보는 거니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그게 좋긴 좋겠더라고. 네. 그 뭐 저 설정 바꾸셔도 되긴 하는데. 아, 설정이 있어요? 그게 설정이 있죠. 아니, 설정이 안 뜨? 안 뜨죠. 아니, 아 그래요? 그냥 뒤집어 놓으세요. 근데 뒤집어 놓은 사람은 다 나랑 똑같은 네.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 그렇겠죠. 하여튼 뭐 그런 이유들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이유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이 폴더폰은 압도적인 지배자긴 하지만 내후년에 애플이 참전하면 이제 또 시장을 양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마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폴더블은 어차피 언팩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본령 스마트폰 사업 자체 왜냐하면 삼성전자 지금 아시죠 분위기. 맞아요. 예. 네.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이거라도 좀 잘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 상반기 스마트폰 시장 한번 총평을 해볼게요. 네.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 양극화 쪽에서 수요 양극화 추세 속에서 프리미엄 폰은 아이폰 12 시리즈의 성공을 바탕으로 역시 애플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네. 모습이었고 오포, 비보, 샤오미 간의 주도권 경쟁 속에서 샤오미가 크게 약진한 상반기였다. 네. 세 번째는 서브 6 기반의 그 5G가 좀 양호하게 확산되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서브 6는 뭐예요? 6GHz 이하 저 주파수 대역에 사실은 4.5G라고 얘기하고요. 네네. 초고주파 대역인 밀리미터 웨이브는 사실 여전히 보급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마라톤 하도 서브 뭐 그 3시간 밑을 서브 3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아니 뭐 요즘 뭐 아는 것은 그 못 참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니, 나도 많이 해야지 덤 좀 뒤집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일단 상반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예상보다는 미흡했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좀 하향이 됐는데 중국의 수요가 예상보다 약했고 네. 인도 등 신흥시장 코로나 확산 영향이 있었고 역시 주요 부품의 공급 부족 때문에 네. 생산 차질이 더해지면서 올해 스마트폰 시장은 9% 성장한 14억 5천만 대 예상되고 있고 네. 19년 수요를 아직 회복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포, 비보, 샤오미 등이 공격적인 생산 계획을 축소하고 재고 조정에 나서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자, 우리 김 프로님께서 그 말씀하신 경쟁 구도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안타깝지만 상반기에 위너는 분명히 샤오미고 우리가 뭐 루저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고전한 상반기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차트 네. 한번 제가 준비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의 그 점유율 변화를 좀 나타낸 부분인데 차트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계속 점유율이 하락한 건 당연히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상반기 동안 10.5%포인트는 하락했고 아. 우리는 이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가져와 주길 바랬죠. 왜냐하면 화웨이가 가장 그래도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중국 그렇죠. 브랜드이고 아니, 바랬다고 하지만 안 되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했죠. 유럽, 남미, 아시아를 잘했고 삼성전자랑 네. 이 포지션이 겹쳤기 때문이라도 네.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져오지 않을까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샤오미가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완전히 틀렸죠. 샤오미가 5%포인트나 점유율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애플, 오포, 비보 순이었고 삼성전자는 이 좋은 환경에서 점유율이 1.1%포인트 하락했거든요. 네. 자 급기야 6월 숫자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6월에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15.7%까지 하락했고요. 네. 그러니까 6월의 상황이 좀 최악이었던 거는 그 갤럭시 S 시리즈가 판매가 부진했던 것도 있지만 네. 베트남 코로나 확산에 따른 폐쇄 영향으로 생산 차질이 더해져서 이 15.7%라는 점유율은 저희가 2013년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점유율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1위 자리를 이제 급기야 샤오미에게 내주게 되죠. 샤오미는 대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대수 기준이죠. 네네네. 주력이나 수익성은 당연히 삼성이 네. 앞서겠지만 삼성전자가 하락한 부분이라든지 6월에 중국 시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고 유럽 외 중국 외 유럽 등의 그런 시장에서 약진한 결과로 샤오미는 그 1위에 오르게 됐고요. 지역별로는 동유럽에서 1위에 올랐고 300달러 이하 가격대에서 전 세계 1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샤오미가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 최악의 상황은 지났습니다.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완전 정상화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제 정상 가동으로 돌아갔고요. 이번에 3세대 폴더폰을 중심으로 하반기 라인업이 그 강화가 될 거고 삼성도 이제 공격적인 반격이 나설 거기 때문에 하반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그 부품업체들도 이제 조금은 회복되는 그림에서 우리가 기대할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오미가 진짜 약진을 많이 했네요. 샤오미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가성비만을 중시했는데 네. 약간 좀 폄하한 측면이 있었지만 네. 사실 이제는 그 프리미엄 모델도 상당 부분 잘 팔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유럽, 그러니까 뭐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에서는 거의 1위로 도약하면서 이런 그 중간 가격대 시장에서 샤오미가 크게 약진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삼성한테는 유리 되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 그 고가 폰 시장도 3강이라는 거죠. 예, 예. 애플, 샤오미, 삼성. 샤오미가 이제 프리미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프리미엄 쪽은 아직은 좀 미흡해도 그런 가성비에 기반해서 이제 중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샤오미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봐야 될 네, 거고요. 네,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열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구조적인 측면도 크죠.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했고 차별화 요인이 희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프리미엄 폰에서는 당연히 애플 대비 좀 브랜드 인지도가 열세인 건 사실이고 여기에 OVX가 가성비에 기반해서 공격적으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상태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감히 삼성전자의 좀 전략적인 재원을 해본다고 한다면 네. 일단 프리미엄 쪽에서는 카메라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카메라 외적인 측면에서의 성능이나 디자인 차별화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이번 폴더블 시리즈가 중요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를 묶어놓을 수 있는 효과, 우리가 락인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소비자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나 서비스가 더 활성화돼야 될 거고 이 부분을 애플이 되게 잘하고 있죠. 네, 세 번째는 네.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게 사실 글로벌 SCM이에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이게 가장 큰 강점인데 이번에 인도와 베트남 사태를 겪으면서 삼성의 장점이 상당 부분 희석됐기 때문에 SCM 재정비를 통해서 부품 조달 차질을 극복할 여지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보급형 라인업에서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 통상 이런 그 폰 시장은 마켓 세그멘트가 돼 있다. 예. 예를 들면 애플의 초고가, 뭐 삼성이 그 다음이고 샤오미 이렇게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것도 약간 치킨 게임 아니야? 이거 예를 들면 가격 경쟁을 애플이 있어서 안 하는 분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200만 원대로 내려와서 뭐 싸다. 근데 어떻습니까, 센터님? 그게 한 대 팔면 영업이익률 얼마나 돼요? 애플은 20% 이상 나오고 있는 거고 네. 삼성전자는 두 자리 있었지만 이제 한 자리 좀 낮아진 거고요. 아, 이미 낮아졌죠. 그리고 중고업체들은 사실 이익률 더 자체는 낮은 데가 없네, 거의. 높진 않은데 다만 우리가 뭐 TV나 다른 IT 세트에 비교하면 여전히 스마트폰의 마진 그래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하드웨어 기술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서비스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요인이 있고 사실 애플이 리딩하는 시장은 경쟁 환경 측면에서 사실 우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다지 가격 그렇죠. 경쟁을 심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높은 그런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이기도 하지요. 네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애플은 뭐 락인을 잘 시킬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을. 예. 근데 삼성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삼성페이 정도로 락인을 어떻게 좀 한다 쳐도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진짜 이게 폴더블 말고는 살 길이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잘한다는 게 뭐 우리 그 이어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연동하는 네. 액세서리들도 많이 출시하고 거기에 iOS에 기반한 그 특화된 서비스나든지 앱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태생적으로 구글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만들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삼성페이가 대표적이지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많은 성과들이 더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네네네. 특히 삼성전자가 가진 게 디스플레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폼팩터가 차별화된 이러한 그 스마트폰 쪽에서는 삼성이 계속
리더로서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 스마트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G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상보다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긴 합니다. 예. 6GHz 이하 5G 폰 시장을 보면 올해 6억대로서 그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42% 차지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기 때문이라도 5G 침투를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네. 그 배경으로서는 최대 시장인 중국의 그 5G 침투율이 글로벌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 76%까지 도달한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런가 하면 저렴한 5G 칩셋을 바탕으로 보급형 5G 폰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역시 네. 그 우호적인 환경으로 봐야 되고요.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5G 폰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무려 69%에 달합니다. 이미 뭐 전체 시장의 70%는 5G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예. 역시 아이폰 12 시리즈가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 나오는 아이폰 13 시리즈도 전부 다 5G를 지원하면서 네. 이 5G에 좀 더 그 속도를 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역시 수혜가 예상되는 부품 RF 프론트 엔드 모듈이라는 거는 그 주파수를 받는 전단부의 모듈인데 이 부분은 사실 브로드컴이나 쿼브 같은 해외 업체들이 수혜를 많이 누리고 있고요. 퀄컴도 네.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은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 기판이라든지 플리치 CSP라는 기판, MLCC, TF3D 모듈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이 5G와 같이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G 장비는 안 되나요? 그거는 섹터가 다르잖아요. 아, 저는 다 여기 관리를 안 하니까. 폰 얘기하면서 장비 얘기를 합니까? 밀리미터 웨이브도 올해 하반기부터 분명히 투자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장비 쪽도 이제는 그동안에 좀 가뭄이었지만 네. 올해 하반기 내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지난 2분기 실적을 이제 그 확정치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보면 그 지금 현재 폰 사업 뭐 무슨 사업 부문이라 그러죠? 이걸 그 IM 삼성전자 IM. 네, IM 사업 네. 부문의 그 저 매출과 이익을 한번 브레이크다운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가 어떤지. 일단은 뭐 출하량은 6천만 대 수준에서 그러니까 예상보다 부진했던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와 베트남에서의 셧다운 영향이 좀 컸다라고 예.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2분기를 저점으로 일단은 좋아진다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예. 3분기에는 이제 7천만 대 중반 정도까지 스마트폰 출하량이 늘어날 거고 시즌도 좋은 시즌입니다. 그렇죠. 계절성이고 신모델 출시되는 시기니까 예. IM 쪽에서 영업이익도 한 4.3조까지는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분명히 스마트폰 2분기가 바닥이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 2분기 얼마죠 영업이익이? 3조 원대였죠. 예. 3조. 예. 3조간. 3조 3천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한 1조 정도 순종할 수 예. 있다. 예.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는 게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네. 사실 이제. 하이닉스가 뭐 4-5% 빠질 때 삼성전자 1-2%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그 회의는 반도체 업황은 좋을 때는 매우 좋고 나쁠 때는 매우 안 좋다는 거 태생적인 한계가 갖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폰이 성장을 멈춰버리면 그죠? 맞습니다. 야, 이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될까? 난 그게 걱정이 사실은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를 넣든지 뭐 매우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 야 폰은 애플과 샤오미 사이에서 끼어버리면 그 한번 걱정이 안 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애플의 그 주가 밸류션을 보듯이 그 폰이 반도체에 비하면 굉장히 ROIC가 높은 비즈니스니까 네. 폰에서 실적이 잘 나와주면 삼성전자 밸류션이 그렇죠.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폰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물론 우리가 단기적인 전망이 하반기 좋아진다고 말씀드리지만 네. 구조적으로 정말 좋아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리미엄에서 로엔드까지 그런 전략적인 변화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제 경영에 복귀하시니까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들하고의 굉장히 밀접한 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 자체 생태계가 있다면 저 삼성은 예를 들면 뭐 그게 무슨 구글이 됐던 뭐 아마존이 됐던 뭐 혹은 우리의 네이버 카카오가 됐던 막 적극적으로 막 해서 거기에 탑재 뭐가 해서 삼성폰에서만 뭔가 기능적으로 뭐가 할 수 있는 뭐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라인 그게 없잖아요 그게 대신 이제 우리 삼성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애플이 애플카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전장 쪽에서 큰 그 사업 영역을 가져가고 주도적인 좀 기회를 그러니까. 찾을 수 있도록 M&A라든지 다양한 좀 적극적인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면 뭐 자동차라도
뭐 애플처럼 뭐 있잖아요. 그 자동차 타면 애플 딱 그 개입하고 연동되게 한다든지 예, 예. 아, 그런 거라도. 뭐 카플레이 뭐 이런 거요? 나도 지금 카플레이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저거 다 보고 있거든. 저기 뭐 맵 있잖아, 맵. 내비 같은 거. 저희도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구동되긴 합니다. 네? 안드로이드 오토 해가지고 삼성폰도 다 구동이 되지요. 삼성도 되는 거죠. 그거는. 예. 네. 삼성도 되는 거죠. 예. 네. 네. 샤오미도 되고 다 되는 네. 거고. 근데 삼성이어야 할 수 있는 뭔가 그렇죠.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드린 삼성만 되는 뭔가가 예. 있어야 되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네? 접었다 폈다 이거 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좀 요구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진짜 답답해서 그렇지. TV 얘기 잠깐 좀 드려볼게요. 네. TV. 그나마 네. TV도 이제 삼성이 좀 변화가 좀 보이는데. 아, TV 좀 괜찮습니까? 올해 하반기 사실 새로운 IT 트렌드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폴더블 폰이고 미니 LED TV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 폰에서의 전략을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데 LG는 OLED에 올인하고 있고 그렇죠. 네. 삼성은 미니 LED TV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번에 올림픽 시즌 보시면 삼성전자는 네오 QLED라는 TV를 계속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프리미엄 전략으로서 미니 LED TV를 삼성이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올해 하반기 중심으로 160만 대 정도 출하가 예상이 되는데 네. 원래는 연초에만 해도 300만 대 정도 그 목표를 했지만 역시 TV도 생산 차질이 컸습니다. 드라이브 IC라든지 프리미엄 패널, QD 시트 등의 부품 조달 차질 때문에 상반기에는 출하가 제한적이었고 대신 하반기에는 이 미니 LED 출하가 좀 공격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부품단에서는 이 미니 LED는 중국의 산안과 더불어 한국의 서울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네네. 향후 좀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수혜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가 TV 전략에 있어서 하반기 좀 TV 가격을 공격적으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패널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 생산 차질 이슈 때문이라도 출하가 제한적이라면 가격을 높여서 이제 실적 개선을 시도할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삼성전자 실적에도 긍정적이겠지만 TV 경쟁 환경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TV 좀 그래도 조금 더 밝게 보시는 거군요. TV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근데 TV는 뭐 중고업체들이 아직 따라오긴 좀 어렵습니까? 중국 애들이 많이 따라왔지만 중국 애들은 현지 내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도 뭐 TCL이나 하이센스 이런 애들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높여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네네. 다행히 뭐 그 미국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입지가 그 높진 않아요.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은 삼성과 LG의 양강구도. 다행히 애플 같은 혁신적 파괴자가 없잖아요. TV만큼은 삼성과 LG가 좀 사이좋게 프리미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이러다 보면 청소기도 하시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여기까지만. 예, 예. TV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TV에도 막 주가에 막 큰 영향을 주고 이러진 않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에 관한 한. 네. LG전자는 뭐 영향을 많이 맞습니다. 주지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키움증권의 김지산 센터장님과 함께 삼성전자 스마트폰 뭐 반전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폴더블폰이 그래도 2023년 정도 되면 그래도 많은 업체들이 좀 들어와서 개화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자, 키움 증권의 우리 김지산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